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노릉호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하늘 아래 첫 동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일부 종편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. 방영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어떤 곳인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여러분,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상당히 눈요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상당히 이제 가파르지네요. 우리나라에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, 그 전에 여기 KBS 아마에서 방영이 된 것 같아요. 하늘 아래 첫 동네 해가지고 방영이 됐더라고요. 우리 사는 지역에서도 여기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겨울에는 눈이 와도 제설 작업을 해도 못 올라가는 데가 여기랍니다. 요즘 시골 어디나 제설 작업하면은 차량은 다 다닐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만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여기 살면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올라가 봅니다.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. 어이, 차가 내려오네요. 이야, 여기 아주 카브가 완전히 그냥 가파르면서 휴카브네요. 올라가는데도 하도 한 5, 6년 전에 한번 와봤나요? 새삼스럽습니다. 올라가는데 이런 곳을 지나면은 마을이 있다는 게, 지금은 이리 세멘으로 포장이 됐어 다행이지, 그나마 포장이 안 됐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살았을까요? 이 산 정상을 올라가려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계속 꺾이네요. 이야, 이거 보십시오. 이거 뭐 저 아시아 쪽에 어느 뭐 인도나 이런 데 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? 단지 포장만 됐다 뿐이지. 그래도 여기까지는 조금 넓어졌는데, 여기서부터는 진짜 5, 6년 전에 왔던 길 그대로네요.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은 해가고 올라가고 있네요. 있기는. 여기 사륜차인데도 지금 아무 눈이 없는데도 지금
올라가기가 힘드네. 진짜 이 동네 올라가면 하늘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동네 사신 분들이. 하고 또 꾸에 올라가면 구릉지멜로 팽팽하게 돼 있는데 진짜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. 올라가면. 요즘은 이 안에 몇 집이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. 그 전에 5, 6년 전에는 한 4가구에서 한 5가구 살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. 여기는 뭐 누가 이런 데로 귀농이나 귀촌하러 올 사람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나 살고 계실 텐데 궁금합니다, 저도. 여러분들 덕에 저도 여기 다시 한번 더 올라가 보네요. 꼭 생김새는 안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, 도로 자체도 그렇고. 임도 비스름하게 임도를 갖다가 그냥 세면 포장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느낌은. 요즘 웬만한 임도도 다 세면 포장돼 있잖아요. 그죠? 차량이 지금 해발 찍히는 게 약 한 600m 찍히네요. 해발 600m. 저희 살고 있는 데가 해발 280이거든요. 여기가 해발 600이니까 거의 배네요, 배. 제가 이 주변에 살아도 참 대단한 동네입니다. 대단한 동네. 아우, 전망은 좋습니다. 올라오니까 저쪽이 청송 쪽인 모양인데 아주 전망은 좋네요. 여기는 이제 밭이 하나씩 나오네요. 뭘 심어놨나? 사과나무. 여기도 사과나무를 심어놨네요. 아직 더 조금 더 올라가야 마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
아우 진짜 여기는 호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호랑이 숲도 빽빽한 게 아주 여기는 간벌 작업도 안 한 것 같아요. 아주 숲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. 이 좌측으로는 이야 진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호랑이 나올 법한 그런 아주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산이 이야 여기는 높아서 간벌을 안 했나? 이야, 간벌이 하나도 안 돼 있네. 웬만한 인면은 다 돌아가면서 간벌을 하는데. 이야, 여기는 아주 잔목이, 다 잔목하고 소나무 그대로 어우러져가지고. 여기는 솔리 폭발이 뭐, 그런 보호 지역인 모양입니다. 해수막도 붙어 있고 그랬네요. 자, 이제 여기가 마을 입구인 것 같습니다. 마을 초입에 바람길이도 이렇게 달려 있고, 그래도 나름 아주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. 요가 구릉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, 그죠? 이야. 사람 사는 데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아주 이게 머루산 성지도 있고요. 저기 간판이 보이네요. 머루산 성지라고. 네. 여기가 한번 봅시다. 포산리.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석보맨 포산리. 포산리네요, 그죠? 산리. 자, 말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갔다 나와 봅시다. 어, 저기 집이 깨끗한 집도, 아, 저기가 마을 해관이구나. 마을 해관은 깨끗하게 지어져 있네요. 이 산 정상에 지금 이런 구릉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, 그죠? 이래갖고 여기 이제 마을이, 이렇게 조그만한 마을이 지어져 있네요. 옛날에 다 여기 화전민들이 아마 살았던 데일 겁니다. 화전민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시대가 좋아지니까 집도 이제 개량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. 아, 있어. 내렸어.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앞에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차에서 내렸어. 이렇게 마을 전경을 제가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. 아, 이렇게, 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저 위에도 마을 집이 한 집이 있네요. 저 위에도 한 집이 위치해 있고. 네, 조용한 마을입니다.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네요. 새소리, 개 짖는 소리 조용합니다. 아주 야 이런데도 저리 뒤에 달고 다니는 추레라도 저리 조그마한 게 있네요. 야 언덕에 요 달고 다니나 보죠. 사람 오토바이 가지고 네. 야 마을이 참 정겹습니다. 조용하니 진짜 조용하네요. 바둑아, 미안해. 어이, 아, 괜찮아. 아이씨가 너 한번 찍어줄까? 우리 포산에 있는, 발발이.
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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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래. 네. 야. 말 준비. 그랬습니다. 사람도 안 보이고. 야, 여기도, 여기는 폐관 모양인데요, 그죠? 여기도 폐관 모양인데,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집만 그냥 늘어져 있네요. 야, 이렇게 돼 있네요. 야, 지붕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해놨네요, 그죠? 이랬습니다. 예? 자, 이 위로는 또, 이 위로도 집이 있나 본데요? 야, 집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집이 보니까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지, 저기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돼 있네. 야,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네. 야, 집이 지붕이 녹이 다 썰었고. 야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참 한적합니다. 한적한 동네네. 하우스는 다 그래도 조그마한 하우스들은 하나씩 다 있네요. 이 마을은 여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원주민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. 오늘 제가 요 촬영하는 것도 이거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겠는데요. 집이 사람 사는 집은 보니까 한세 집, 한네 집도 안 되겠는데요, 여기 네 가구.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. 이저 완전히 명동산, 저기가 지금 명동산이거든요. 명동산 정상하고 거의 비슷해요, 지금. 전경이. 야, 참. 이런데도 사람이 살았네요. 지금도 살고 있고요. 여기가 일명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. 진짜 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. 뺑 둘러 산으로 다 쌓여져 있고, 뭐 하늘밖에 안 보여요, 진짜. 이게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, 출입국 모양인데, 360도 돌아도 다 산이에요. 이야, 참.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나의 애마가 좀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. 여기 이제 나가면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바람이 부네요. 여기 돌아가는 곳이요.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. 음량이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. 야, 여기 산 저기 내려다 보겠습니다. 야, 저 석보면이 다 보이네요. 저기 보이는 곳이 석보면이거든요. 저기가 좀 저희가 살고 있는 맨 소재지입니다. 저희가 이 정도로 높으네요. 야, 아주 뭐 대단합니다. 높이가 저 청량산이고 뭐다 보이는 것 같는데요. 자, 제일 높은데 저기 지금 줌으로 한번 해볼까요? 저쪽에 봉화 지금 맹호맹 쪽이거든요.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저기 저기 높은 산요. 저기 혹시 맹호맹에 있는 청량산이 아닌가 싶으네요. 이야, 이 정도로 높구나. 이제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가네요. 내려가는 것도. 굽이굽이 돌아서
예전에는 여기 창에 갈 때 다 걸어서 다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야, 여기서 걸어 내려가는 거는 조금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창을 보고 여기 걸어서 올라오자면은, 야, 이건 뭐 보통 이건 완전 전문 산악인들도 진짜 뭐 한 분 두 분 다닐 때는 모르지만 계속 다니면 힘들다고 하겠는데요. 이야 참 내려가는 길도 대단합니다. 올라오는 길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내려가는 길은 더 그러네요. 오지 같은데 이 좀 탐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도 한번 추천할 만한데요. 이런 데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탐방하시면은 그런 데로 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 저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 몇 년이나 이 길이 존재해 있을지. 야, 참. 대단합니다. 저 사람들이 그 보면 참 못 사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디나 가면 적응하고 다 살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야,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내려가는 길. 아까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, 이야, 이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. 아유, 절벽입니다, 절벽 앞에는. 이야. 대단합니다, 아주. 자, 밑에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떠놓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이제, 그 하늘 아래 첫 동네. 한번 구경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내려가는 길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뭐 감상이라 할 게 이상하네요. 밤이 약한 분들 오면 운전도 못 하겠어요, 여기. 아주 뭐 경사도가 대단합니다.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간도 커야 되겠어요, 아주? 이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, 우거져 있는 거. 이야, 완전히 그냥, 원시림입니다, 원시림.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산. 이야, 저는 여기, 지금까지 살면서,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산은 사실 저도 처음 봤거든요.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, 산이. 이야. 진짜 여기는 밤에 혼자 자동차 타고 올라도 좀 그렇겠는데요, 느낌이. 금방이라도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, 아주. 아, 야. 자,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머지 않은 곳에 하늘 아래 첫 동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또 보면 저희 마을이 여기가 좀 오지다 보니까 영양군 아주 이쪽 남쪽으로 오지다 보니까 또
제2의 동막골르칸드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동막골. 영화에서 뭐 동막골르칸 영화 있었죠?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나도 거기도 전쟁도 피해갔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마을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었다면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